전이구나. 그럼요, 그럼요. 확 오네요. 야, 첫 통은부터 아주 강력한 헤비메탈의 힘을 그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. 제가다. 아, 굉장히 그 저음이 너무 매력 있으셨는데 뒤에 가서 거의 표를 하시다 사자인 줄 알았어요. 오랜만에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락을 들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딱 노래 끝나고 뒤도실 때 머릿결에서 느껴지는 뒷좌태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아우라가 다르다. 머릿결의 포스. 라고 느꼈어요. 지금 포스가. 저 샴푸 못 쓰시는지 너무 물어봐요. 저는 이쪽으로 이제 모니터랑 소리 들으면서 네. 와, 저음. 네. 근데 포레스트라 옆에서 우와. 고은 씨가 고은 씨가 정홍희 씨 고음 날 때 진짜 우. 정홍희 씨 고음 날 때 진짜 우. 와 막 스테레오로. 너무 좋은 소리가. 아 듀엣처럼. 네. 너무 좋았고. 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반칙으로 계속 저희들 어린 시절 사진이 이렇게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울컥한 게 있어서. 저는 봤어요. 전 봤어요. 아 성광 씨는 봤어요. 네, 우리 출연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삽입이 됐었어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아마 관객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? 하면서 되게 또 감동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. 저것도 반칙으로 구속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. 구속감이에요, 구속감. 그냥 고소할까요? 초상권.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오케이, 오케이. 걸수 있는 거 다 걸어주세요.